29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상 틀린 거지만 이 내용에서 어법 문제도 같이 보면서 내용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새는 어법 문제라도 내용을 조금 읽으면서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It'll be hard to overstate. 아, 어렵대요. 뭐 하는 게 overstate? 과장해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과장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뭘 과장해서 말해? How important meaningful work is to human being? 왠지 이 글의 소재 같지 않니? 소재이자 topic 같지 않나요? 보세요. 여기 색칠을 이렇게 조금만 지우자. 이렇게. 자, 보시면요. 얼마나 중요한지, 뭐가 의미 있는 일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장해서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의미 있는 일이 인간에게 중요하다나다? 중요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라 하면 어떤 거? 자, 관계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요. 관계사를 아직 안 배웠지만 관계대명사에 이제 이런 특성상 명사를 수식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대시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이 대시 끼고 해석을 쭉 해볼게요. 일이라 하면 제공을 합니다. A sense of fulfillment 하니까 성취감을 제공해준대요. A sense가 감각인데 fulfillment가 성취예요. 성취감을 제공해주고요. Empowerment, empower 하니까 권한을 주다거든요. 그래서 권한 같은 이런 거를 권한이나 성취감 같은 거를 제공하는 이런 일. 인간에게 중요하죠, 일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이 글의 소재로 이 노란색을 바탕으로 뒤에 예시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Those who.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가로를 묶을게요. 역시나 관계사로 연결하고 있어요. Those who have found deeper meaning in their careers. 여기까지 해서 후로 해서 도주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천천히. 사람들 중에서 발견하는 사람들, 깊은 의미를 그들의 직업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find, 알게 되는데요. 그들의 날이 훨씬 더 energizing 해서 굉장히 이렇게 활력이 솟는 거죠. 그 다음에 satisfying,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거예요. 바로 쌤도 굉장히 너희들 만날 때마다 힘을 더 얻는 것 같아요. 되게 고마워요, 사실은. 그래서 더 만날 때더 즐거운 것 같고, 그렇네요. 갑자기 고백을. 자, 그 다음, 주어가 이제 도지였잖아. 그럼 동사는 find야. 그리고 end네? 어머나, 이거 병렬 구조. 왜냐면 뒤에 봐봐,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사람들은요, 알게 돼요. 그들의 날이 굉장히 더 만족스러워요. 그 다음에 그들은요, count. 역인데요. 세다라는 의미가 있고 역이다라는 생각도 되는데 아그 뜻도 되는데 그들의 employment 직업이죠. 아까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금 색깔을 달리 해보면 나중에 엄청 색깔이 화려할 것 같은데 그들의 career 그 다음에 work 다 같은 말을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들의 일을 one of their greatest sources of joy and pride. 기쁨과 자신감의 굉장한 근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일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두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굉장히 이렇게 보람되거든요. 그래서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굉장히 신나요.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쌤도 너희들 덕에 굉장히 신나네요.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소냐. 자, 이제 소냐라는 이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십냐? 이런 거 근데 해석 안 해도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냥 직업이죠. 자, 소냐라는 이 교수님은요, has conducted numerous workplace studies. 자, 요거. 수행을 해왔어. 어떤 수행이냐면, numerous 하니까 수많은 workplace, 일자리에서, 그 현장에서의 연구, 현장 연구를 이제 컨덕트 했는데, 이게 명사잖아. 이게 명사 덩어리지. 근데 이 연구 자료가 뭐 해? 보여주네. 분사로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이상이 없어요. 보여주네. 뭘 보여줄까? When people are more fulfilled on the job. 사람들이 훨씬 더 직업에서 fulfilled, 성취감을 느낄 때, 만족감을 느낄 때, they not only produce higher quality. 사실 얘들아, 여기에서 좀 중요한 표현은요, 이 연구 자료에 대한 해석이에요. 봐봐, 앞에서 아까 인간에게 직업이라는 게 의미 있는 직업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연구 자료가 이거 봐봐. 굉장히 만족감 느낀 사람들은 그럼 결과가 어떨까? 이러하다고 하네요. 좋은 말다 적혀져 있어. 그지? 그들은요, 생산하는데요,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high quality work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양질의 일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조 일을 굉장히 잘 해내는 거죠. 자 그리고 greater output 결과도 너무 좋은 거야. 출력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따른다? 수입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니까 에너지가 솟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수입도 좋고, 그렇게 결과가 다 좋은 거죠. 이겁니다. 인간에게 의미 있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그 지금 연구자료에서 나오잖아요. 자, those most satisfied with your work.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보시면, 그 다음 문장에, 자,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만족하는 사람들, 그들의 일에 있어서. 자, 계속해서 those, 이렇게,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봐봐. 위에서 지금 다 설명하는 게 너무 위에 지금 막 이게 뭐가 많이 적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똑같은 형태를 너희한테 여러 개 주고 있는 거야. 봐봐. those who 나왔죠. 동사 어디 있었니? 이거 찾는 거 똑같은 형태죠. those 나오죠. 이렇게 자주 나와도 되나?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이런 거 하나 더 나온다? 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거의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자,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들의 일을 이렇게 만족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훨씬 더 와다 행복하대요. 그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수 형태를 받았죠.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예요. 자, 그녀의 책에 이런 일할 때 이런 행복함이라는 일에 있어서의 행복이라는 그녀의 책이 있습니다. 누구 책? 제시카 씨라는 연구자 책이 있어요. 이분이 뭐한 사람이냐면요. 이거 주어 앞에 나와 있죠. 이분은요. 제시카 씨는요. conducted. 수행을 했어요. conducted a study 하니까 연구를 했습니다. 즉, 몇명 대상으로 3,000명의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라는 몇 개국 39개국에 3,900,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문장이 끝났어. 그런데 뒤에 뭘로 연결하고 있다? 이게 분사라는 거예요. 분사 구문인데요. 제시카 씨가 주어져. 제시카 씨가 발견했다. 동사로 접속사로 막 연결하기 복잡하니까 줄여서 이렇게 분사로 쓸수 있는 거예요. 분사 구문 할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자, 제시카 씨는 발견했습니다. 뭐를 알게 됐냐면 those who 또 나오잖아. 봐봐. 지금 이거 틀리면 안 된다니까. 그지? those who 이런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자, 주어가 여기서부터 those부터 those가 주어고요. who부터 쭉 해서 were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준다. 그럼 이게 동사인 거예요. 대절 안에서 작은 동사, 작은 주어, 작은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연두색으로 돼 있는 게 문법상 다 같은 애들이에요. 이런 유형을 다 보세요. 자, 훨씬 더 그들의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요, 약 150% more likely to have a happier life overall. 150%나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의 전반적으로 삶의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150%나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네요. 행복한 삶을 선생님은 너무 행복해요. 자, 너희들도 나중에 커서 정말 보람되고 본인이 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직업이든 뭐든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 그러면 주제는 뭡니까? 일단 뭐 틀린 그 문법상 틀린 거는 이제 금방 쉽게 알수 있고요.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었고요. 너희들이 좀 문장이 여러 좀 길게 나와 있어서 해석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지금 노란 색깔 이게 키 센텐스가 되겠습니다. 노란 색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those most satisfied with their work. 그들의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